요, 나는 MIC를 쥐고, 너는 BYC. 나는 패션 유튜버 탑10이 될 거야. 모든 발열 레이의 기준, 무신사 텐다드, 와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테이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이젠 겨울에 선택이 아닌 필수템이 되어버린 아이템이 바로 발열 레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을 씹어먹었던 아이템이 바로 유니클로의 히트텍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입을 잘못 돌리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좋을 만한 발열 레이 세 가지를 한번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 탑텍, 그리고 BYC 이 세 가지 브랜드의 뭐 가격, 소재, 그리고 솔직히 느낌까지 여러분에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 발열 레 같은 경우는 폴리라든가 아크릴, 레이온 등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제 제품들이 제작되는데 브랜드마다 또 자기들의 그런 특징적인 소재들을 조금 첨가를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여러분의 패션 친구 식스타이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맨즈마이 피트 크루넥 티셔츠랑 타이즈입니다. 원래 정가는 9,9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는 7,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S부터 2X까지 컬러는 총 5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즈도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트로 90%, 폴리우레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히트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미네랄이 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열 효과가 있어서 좀 보온성을 좀 올려주는 그런 원단으로 만들어졌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정가 기준 가장 저렴한 그런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발열레 같은 경우에는 입었을 때 크게 티가 또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렉 라인이 조금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되어 있는가가 좀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뭐 깊이라든가 넓이가 두 번째의 형태이기 때문에 딱 중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졌을 때 매트한 느낌의 소재가 있고 조금 실크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소재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 형태의 느낌이어서 부들부들하면서 약간의 그런 매트한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적절한 핏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핏이 망가진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타이즈인데 타이즈 이제 허리 부분에 이렇게 밴딩이 되게 빳빳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용하셨을 때도 빨아도 되게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탄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촉감이나 이런 느낌들은 앞에 소개드린 크루넥 티셔츠와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친구 식스타이 좋아요, 구독하기. 네, 두 번째로는 탑10의 온웨어 크루넥이랑 타이즈입니다. 원래 정가는 14,900원인데 현재 지금 할인가로 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가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달이 57%, 면이 38%, 폴리우레탄이 5% 함유되어 있고요. 모달 같은 경우에 좀 따뜻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용하셨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알러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달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더라도 보풀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강점을 가진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그 넥 라인이 가장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감을 만져봤을 때 좀 가장 매트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트한 그런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제품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이것도 핏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핏감도 유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타이즈인데요. 뭐 가격이랑 소재는 다 앞에 있는 크루넥과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느낌이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백닉 라인이 앞에 무신사 스탠다드처럼 되게 튼튼하고 빳빳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뭐 빨래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더라도 크게 고무줄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친구 식스타이 좋아요, 구독하기. 네, 마지막으로는 BYC의 보디 히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상하 제품으로 한 박스에 상의랑 하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원래 정가는 46,000원인데 현재 하니까로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뭐 앞에 두 제품만 다르게 크릴과 레이온, 폴리,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 가장 얇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린 세 제품 다 기본 형태의 발열레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고가면서 좀 얇은 게 너무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사실 두께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형태의 제품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넥라인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촉감을 만져봤을 때 오늘 소개드린 제품은 가장 좀 부드럽고 좀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라인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즈 모습인데요. 이거는 밴딩 부분이 조금 잘 늘어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짱짱하다 이런 느낌 없기 때문에 빨래를 자주 하면 좀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그런 느낌은 가장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브랜드가 출시한 발열레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넥라인이 넓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10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가장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BYC 그리고 난 적절한 게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매트한 느낌이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10 아니야 난 부들부들하고 조금 야들야들한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BYC 제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 형태를 찾으시는 분들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CX였습니다. 아, 빠이!